자, 안녕하십니까. 노블라인의 백현욱 원장입니다. 아이고, 제가 요즘에 영상을 찍을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오늘은 퇴근을 하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환자분 한 분을 만났는데 이 환자분 사실 뭐 이런 환자분 많아요. 좀 안타까운 환자분이셨는데 그 환자분께서 10년 전부터 피나스트레이드 제제를 드셨어요. 어느 정도 이제 탈모가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두피 관리 센터를 어디를 가셨대요. 가셨는데 거기서 약을 끊으라고 이야기를 들으셨답니다. 그 약 부작용도 많고 뭐 이러니까 우리 그 두피관리센터에 치료만 받으면 충분하니 약을 끊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약을 끊으셨어요. 약을 끊고 머리가 다 털려서 오신 거예요. 머리가 다 빠지셨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분이 이제 돈은 돈대로 썼고 효과는 못 받고 약을 끊어서 머리는 빠졌고 그래가지고 되게 속상해서 오셨더라고요. 사실 뭐 이런 환자들이 그렇게 적지 않아요. 드물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무슨 어떤 얘기를 듣고 약을 끊거나 아니면은 약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말 때문에 약을 아예 뭐 시도도 안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참 안타깝죠. 아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약 드시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뭐 약이 그렇게 크게 부작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들은 괜찮잖아요. 대부분들은 괜찮고 뭐 통계적으로 볼 때는 뭐 1-2%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높게 잡을 수도 있고 조금 낮게 잡을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부작용 안 생기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훨씬 많고 정말로 탈모의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지금 나와 있는 현대의학이나 현대의 기술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하고 좋은 건데 그거를 끊으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아 이런 건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여기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았는데 여기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저랑 그분이랑 같이 진료실에서 앉아서 그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 들어봤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치료든 간에 모발이식이든 아니면 탈모 치료든 간에 비포 애프터 사진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거기 제가 가서 확인해봤는데 이제 그분이랑 같이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보통 이제 어떤 홈페이지든 간에 첫 번째로 올리는 비포 애프터의 사진은 사실 어떤 센터나 병원이나 뭐 이런 데서 가장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을 보통은 많이 올려놓습니다. 올려놓는데 그 첫 번째 사진부터 화질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고 그리고 비포 애프터의 어떤 노출 차이, 카메라 노출이나 이런 거나 아니면 각도 차이로 살짝 이렇게 손봐놓은 느낌이 상당히 강했어요. 그렇다고 뭐 그런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드라마틱한 어떤 변화가 보이냐?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게 좋아진 건가? 안 좋아진 건가? 이런 정도의 차이를 주더라고. 만약에 그게 그 두피관리센터 그쪽에 효과가 좋다, 치료 효과가 매우 좋다 이렇다면요. 제 생각에는 그중에 이제 치료 효과가 아주 잘 나온 사람도 있고 좀 덜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예요. 뭐 평균 점수는 내기는 쉽진 않지만 그 잘 나온 사람은 진짜 새까맣게 아주 대박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이 좀 한두 명 갖고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두 명은 있어야 그래도 이게 효과가 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것 같아요. 근데 맨 처음에 나온 후기 사진이 벌써 이 모양이니 나머지들은 어떻겠냐 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사실 먹는 약이랑 바르는 약만 해도 대박 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도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로 좋아지시는 분들이 심심치 않게 옵니다. 모든 분들의 약 효과가 다 이 정도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약만 먹고도 아니면 바르는 약 두 가지만 하더라도 이 정도로 나오는 분들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만큼 약은 정말로 효과가 있는 분들한테는 정말로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탈모 진행 속도를 매우 늦추는 그런 효과는 대부분들 갖고 있고요. 근데 그 두피치료센터에서 어떤 정보를 갖고 어떤 자신감으로 그 환자분한테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 환자분은 두피치료센터에 그분 때문에 머리가 털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다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분이 거기를 치료를 다니면서 돈을 쓰고 이런 게 사실은 억울한 게 아니에요. 약을 끊어서 털린 그런 모발들 다시 약 먹는다고 100% 회복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조금은 돌아올 수 있지만 그래도 약을 꾸준히 먹었을 때만큼 만들 수는 없거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요 그건 효과가 아예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것도 잘 하면은 어느 정도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뭐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러진 않지만 이 환자분들이 약을 멀쩡히 잘 드시고 있는 분들의 약을 끊게 하거나
이러진 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약을 막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막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거나 이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남성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다른 탈모랑은 달라요. 다르게 어느 정도 치료가 나와 있는 상태예요. 이 피나스테레이드, 두사스테레이드 같은 약물로 탈모 진행 속도를 드라마틱하게 낮출 수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탈모라는 거죠. 근데 그런 기본적인 치료, 핵심적인 치료를 못하게 잘못된 정보를 줘서 어떤 환자를 불행하게 만든다면은 그거는 정말 옳은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병원은요, 두피치료센터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다른 탈모치료를 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약이나 아니면은 모발이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뭐 약간 의사들끼리 짜고 치는 것 같다, 약간 난 의심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저희 병원은 항상 언제든지 대환영입니다. 환영합니다. 저희 병원 오셔서 일주일 정도 견학을 하세요. 수술하는 거 보고, 수술 결과 나오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약 먹고 환자들 만족도 보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와서 일주일 정도 보시면요, 아마 생각이 바뀔 거라 믿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저희 병원은 의심이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저희 병원 언제든지 환영이고요. 와서 이 탈모 치료에 대해서 인식이 개선이 좀 필요한 상황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는 언제든지 저희 병원 오픈되어 있으니까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직접 연락을 드려서 한번 어레인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제발 같은 프로로서 약을 끊으란 얘기나 아니면 약을 먹지 말란 얘기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막 말씀하실 거는 아니다 라는 거를 제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